실버TV 트로트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게 사시면서 또 이렇게 트로트 대행진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방송을 할 때마다 성인 가요 가수분들을 많이 만납니다. 그 많은 가수 중에 정말 몇 프로는 또 인기 스타가 되고 또 많은 분들 중에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. 네. 그러나 이렇게 실버TV는 또 100세 시대에 맞춰서 우리 가수분들과 또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있잖아요. 네. 노래교실 가면은 우리 어때요? 세임 씨는? 노래교실 가면 주부님들이 요즘 어떤 노래를 유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. 임치 씨도 노래교실 나가본 적 있죠? 네, 있어요. 노래자랑 나가서 상 타본 적 있으시고? 있죠. 그렇죠. 네. 노래교실 있을 때마다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노래를 즐겨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상 노래는 좀 배우려고 하신 분들,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하신 분들보다는 가서 즐기고 네. 또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도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. 네. 여러분들 한 번쯤 노래교실 가서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? 네. 자, 계속해서 다음 가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? 윤춘식 가수입니다. 예, 윤춘식 가수를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